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러면 그렇죠. 정말 야, 뭐 세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뭐 그런 게 이제 부동산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세금 관련해서 이제 거래세다 또뭐 우리가 뭐 보유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세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취득이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도 이제 세금 내는 걸 취득세라고 하고요. 내가 팔게 되면 이제 내는 걸 보고 양도세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양도세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겠는데 자, 예전에 사실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는 별로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중과세율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중과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는 시점에서 이 취득세를 따져보지 않으면 나중에 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절세도 할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취득세 갈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자,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그렇죠. 자, 유상 뭐 당연히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매매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상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무상 취득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증여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 매매 유상 취득인 경우에 중과세율 자, 일단은 뭐 원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자, 일단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자, 사실 양도세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중과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원래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또한 채를 샀다? 자, 그러면 두 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부터 중과세율이 조정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1%에서 3% 구간으로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이렇게 두 번째 주택을 산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8%로 껑충 뜁니다. 거의 뭐 그렇죠. 막뭐두 배, 세배 가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이미 2주택이 있는데 또한 채를 사고 싶다? 자, 그러면 3주택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최고세율, 무려 12%에. 자, 10억짜리 내가 아파트를 내가 하나 더 사면 무려 1억 2천의 취득세, 양도세가 아니에요. 취득세를 무려 12%나 내게 되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중과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비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주택수가 늘어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주택일 때 하나를 좀더 봐주는 거죠. 그래서 3주택 이상부터 해서 8%, 4주택 이상이면 12%.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주택수가 늘어나면 중과된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될것 같고요. 자, 무상 취득은 조금 더 심해요. 자, 증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12%,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네. 12%의 어마어마한 중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죠. 자, 뭐 여러 가지 예외가 있겠지만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맞습니다. 바로 1억 원 이하의 부동산. 자, 그런데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공시가격이라는 거죠. 취득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좀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원 부동산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또 투자 열기가 높기도 하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뭐 정말 시중에서는 이 1억 원 이하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가 요런 또 에피소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과세율을 따질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세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1세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일단은 주민등록표상에, 그렇죠.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되어 있는 가족, 이것을 보고 우리가 1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다라면 뭐 내가 갖고 있고 내 배우자가 갖고 있고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어요. 자, 별도로 돼 있는데도 같은 세대로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우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주민등록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절세하는데 큰 방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30세 미만의 자녀. 자, 따로 돼 있어도 안 됩니다. 30세 미만에. 자, 그렇지만 혼인을 한 경우에는 또 아니죠. 혼인한 경우에는 30세 미만이라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따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라는 거, 요 부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애외인 경우가 되겠죠. 자, 어떤 경우가 애외가 되냐. 내가 30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한 70만 원 정도, 매월 한 70만 원 정도의 뭐 그것이 뭐 그 근로소득이든지 뭐 또 아니면 사업소득이든지 꾸준하게 내가 만약에 1년 동안에서 약 한 840만 원 정도, 한 850만 원 정도 넉넉하게 했을 때 요 정도 소득이 있다. 뭐 2년 합쳐서 약 한 1680만 원 경우도 뭐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애외로 또 분리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뭐 최근에는 절세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모 봉양 합가 세대. 자, 이때 부모는 아버지든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고 자녀가 갖고 있고 한꺼번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 해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 봉양 합가 세대인 경우에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해외 체류 90일 이상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다가 그냥 주소지만 놔뒀는데 같은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세대 합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 수 산정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뭐 주택 수 산정할 때 당연히 그냥 주택으로 표시된 거는 당연히 들어가죠. 뭐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조합원의 입주권 같은 경우,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분양권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수 산정에서 좀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 아까 입주권하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포함되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이면 빠지게 되죠. 자, 요 부분이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오피스텔인 경우에 주택수 산정을 할 때 내가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만 포함이 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택수 산정에서 빠진다라는 거, 요 부분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수 산정 기준일인 경우에 보통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 멸실되는 시점이 기준일이 되겠고요.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양권 계약일이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요 부분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중요한 게 바로 일시적 2주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집과 새로 취득하는 집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1년 안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 안에 뭐 어느 하나가 있다. 자, 그렇게 한다라면 이때는 3년 안에 팔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죠.
내가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새로 신규로 하나 샀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입주권과 분양권이었던 게 입주를 하게 되면 새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입주했을 때 이 신규 주택을 기존 주택으로 봐줘서 이것을 1년 또는 3년 안에 판다라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가 좀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좀 절세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